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즈 레딧입니다. 디아블로4에 매 3개월마다 새 스토리 컨텐츠가 생긴다. 웹진 게임 인포머에 의하면 디아블로4는 매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분기 업데이트마다 새 스토리라인을 추가하는 두툼한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게임 인포머의 최근 커버 스토리에서 디아4 부 디렉터 조 피에피오라는 확장팩이라는 단어는 쓰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디아4의 분기별 업데이트가 추가 스토리 컨텐츠로 구성될 것이고 그건 다시 매 업데이트마다 도입되는 새 메카닉, 새 기능들과 엮여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분기 업데이트는 새로운 시즌 배틀패스와 함께 이뤄지는데요. 배틀패스는 다시 무료와 유료로 나뉩니다. 블리자드는 디아4의 첫 시즌은 출시 때 바로 시작하지 않을 거라 말했었습니다. 출시 후 나중 언젠가 첫 시즌이 시작될 예정이죠. 블리자드는 최근 디아4의 엔드게임이 어떤 모습일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오픈월드 속 지옥 물결이란 장소와 악몽 던전이 엔드게임의 핵심을 차지할 예정이죠. 악몽 던전은 디아4 출시 때 들어갈 100개의 던전을 더 어렵게 만든 버전입니다. 각 던전에 다양한 속성을 부여해 리플레이 가치를 높이는 거죠. 커버 스토리에서 블리자드는 플레이어가 디아4 악몽 던전을 정복할 때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추가 속성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던전 안에서 플레이어를 끝없이 쫓아다니는 무적의 번개 기둥입니다. 다른 하나는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쉐이드인데요. 이건 플레이어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추가 적들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리자드는 게임 인포머를 통해 지옥 물결에 대한 몇 가지 새 디테일도 공유했습니다. 우선 세계의 여러 지역이 동시에 지옥 물결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오직 제한된 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지옥 물결 영향권 내에서는 더 치명적인 적들이 출몰합니다. 게임에 존재하는 다양한 보스들의 리믹스된 버전을 포함해서요. 디아4의 최근 베타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졌고요. 수백만의 플레이어가 레벨 20에 도달해 베타 독점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블리자드는 4월 20일 생방송을 열어 베타 때 쏟아진 피드백에 답변하고 디아4 엔드게임 시스템을 더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게임은 6월 6일 정식 출시합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난 블리자드가 그 스케줄을 고수할 수 있을지 또 3개월마다 실질적인 스토리 컨텐츠가 가능한지 의심이 든다 말했습니다. 유저 ZC는 디아4는 결국 와우가 되려 하는 거고 디아4의 초반 스토리는 끝났어도 세계가 계속 진행되는 방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와우식으로 새로운 전개를 담은 패치 1.1, 패치 1.2 이렇게 나오다가 마침내 다음 대형 확장팩이 나오는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유저 설아는 파판14는 지금 여러 해째 매 3개월마다 상당한 양의 스토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블리자드 스토리 작가팀이 파판14 작가팀과 같은 수준이라는 건 아니지만 3개월 주기가 전례가 없는 건 아니라네요. 유저 로르는 3개월마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서브 개발팀이 미리 컨텐츠 작업을 시작한다면서요. 예를 들어 데스티니2도 매 3개월마다 상당한 양의 스토리 기반 컨텐츠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새 시즌 앞서 개발되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시즌1은 완성됐고 시즌2는 완성될 예정이며 시즌3는 열심히 작업 중이고 시즌4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인 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걸 9개월에서 12개월 주기로 반복하는 거죠. 유저 히컵은 이건 소신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난 데스티니 같은 게임 덕에 떠오르고 있는 MMO 라이트 장르가 액션 RPG의 미래라 완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디아블로3나 패스 오브 엑자일 같은 전통적인 시즌 모델 게임도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라스트 에포크 같은 게임도 간간히 등장할 테고요. 하지만 최대한 많은 대중에게 어필하려 하는 액션 RPG의 경우엔 MMO 라이트가 수익화 면에서나 컨텐츠 전달 면에서나 가장 말이 돼 보입니다. 물론 이런 MMO 라이트 모델의 단점도 있을 겁니다. 특히 상당수의 액션 RPG 베테랑들이 MMO 라이트와 그런 게임의 과금 모델을 싫어하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2년, 심지어 5년이 지났을 때 컨텐츠 잠재력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스니는 MMO 라이트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저 퀘스트를 즐기고 현상금 사냥을 하고 더 많은 캐주얼 던전을 도는 걸 좋아하는 유저들을 위해 새 스토리 컨텐츠가 꾸준히 전달될 수 있다면 말이죠. 요 몇 년 새 떠오르고 있는 하드코어 캐주얼 MMO 유저들, 즉 MMO를 열심히 하지만 가벼운 컨텐츠만 열심히 하는 유저들은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더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에 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의 선구자로 로스트 아크를 꼽고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건 공정한 평가지만 사실 로스트 아크는 디아4가 지향하는 바보다 훨씬 완전한 MMO에 가깝습니다. MMO 라이트의 매력은 캐주얼 플레이어가 접근하기 아주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데스티니는 그들의 시스템을 뉴비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 분명 문제가 있지만 데스티니가 그저 잠깐 잡고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게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 공식이 놀라울 정도로 이해하기 쉽고 재밌기 때문이죠. 보이는 걸 쏘고 전리품을 획득하라는 공식이니까요. 요즘 액션 RPG의 시즌적인 성질을 고려할 때 결국 블리자드가 MMO 라이트 모델을 추구하는 건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디아4가 패스업에 액자일 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불평하는데요. 근데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블리자드는 첫 20시간에서 30시간 동안 훨씬 더 소화하기 쉬운 게임을 만들고 그 이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복잡성을 추가하려는 겁니다. 희망하자면 그 다음에는 아이템 구성과 추가 게임 플레이로 깊이를 더하려 할 테고요. 요점은 디아4의 잠재력이 정말 기대된다는 겁니다. 부디 블리자드가 출시 1년 동안 끔찍한 컨텐츠를 내놓아 커뮤니티가 성장하기도 전에 죽이는 우만 범하지 않길 바란다네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일부 유저들은 싫어하겠지만 블리자드가 꼭 4인 레이드 컨텐츠도 만들었으면 한다네요. 디아블로 4 레딧입니다. 디아4의 커스터마이징은 이미 굉장하다. 베스트 댓글러는 디아4의 그래픽과 디테일은 액션 RPG 장르 내에서 적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엠류도 그렇다며 카툰풍으로 엉망이었던 디아3와 달리 이번에 블리자드가 제대로 된 아트 스타일을 선보여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저들은 헤어스타일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디아4 레딧입니다. 하하, 이 디아 커뮤니티의 자기 잘난 척은 현기증 날 정도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마치 아이템 구성이 오직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복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게도 그들은 두 번째 모니터에 게임 빌드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항상 띄워두고 그걸 보면서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마치 스킬 이펙트에 주의를 기울이고 쿨다운을 세심히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사실 빨간색 아웃라인을 따라 빠르게 클릭하고 상황마다 1, 2, 3, 4를 연달아 누르는 게 전부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번 디아4 베타가 전혀 재미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 짧은 베타 기간 동안 50시간 이상씩 쏟아부었으면서요. 디아 프랜차이즈는 늘 그저 뇌를 비운 채 클릭 클릭하고 몬스터를 폭파시키고 돈과 전리품을 줍는 게임이었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엘리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미친 도전을 원하는 사람은 애당초 액션 RPG를 플레이하지 않는다네요. 물론 세상엔 아주 소수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숙련된 액션 RPG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극한 효율을 위해 빌드를 깎고 나머지 우리 모두가 그냥 단순히 클릭클릭하고 몬스터를 터뜨리고 돈과 전리품을 주면 되도록 깎은 빌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겐 신의 축복을 빌 뿐이라네요. 그러면서 그스니는 자신은 전문적으로 게이머들과 매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디아 커뮤니티의 잘난 척은 단연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포스트는 2300개의 좋아요를 받았군요. 디아 레딧입니다. 처음으로 패스 오브 액자를 해보니 디아4의 전투가 느린 게 기쁘다. 그러나 다수가 그걸 원할까? 그스니는 지난 일주일간 처음으로 패스 오브 액자를 플레이하는 중입니다. 근데 크루셔블을 플레이한 지 3일째 정도 되는 날부터 내 캐릭터가 더는 뭘 하는지조차 모르게 됐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0.5초 동안 5개의 스크린이 지나가고 슈팅이 이뤄지니까요. 다행히 보스전은 더 느리고 정말 재밌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시행착오가 필요했지만 파밍은 그저 자동 전투인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디아3와 패스 오브 엑자일은 둘 다 전투가 너무 빨라 그 탄탄한 엔진과 전투 메카닉의 목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린 디아4 엔드게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부디 디아4가 후반부에도 속도 면에서 좀 제정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네요. 그러면서 그스니는 디아4의 전투 페이스가 느린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베스트 댓글로는 불행히도 우리 중 느린 전투를 원하는 사람은 소수파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액션 RPG 플레이어가 엔드게임에서는 단 몇 초 만에 화면 속 몹을 다 쓸어버리기를 기대한다면서요. 이건 거의 신처럼 될 때까지 강해지는 파워 판타지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베타 때 레벨 25 소서로와 네크로맨서가 그랬던 것처럼 화면 속 몹을 즉각 쓸어버릴 수 없는 모든 직업은 약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질 거라네요. 많은 사람이 바바리안과 드루이드를 그렇게 여겼듯이 말이죠. 유저 로이는 디아포 엔드게임은 100% 슈퍼 빠르거나 슈퍼 느리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즉시 죽거나 모든 적이 피통 괴물이어서 그룹을 이뤄잡거나 끝없이 CC기를 써야 하거나 말이죠. 어떤 컨텐츠를 하냐에 따라 둘 다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걸 개발자가 막을 방법이 없다 생각한다네요. 유저 크리는 난 지난 10월에 디아포 클로즈드 베타에서 도적으로 95레벨, 소서로로 70레벨까지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악몽 던전은 레벨 20 부근일 때보다는 빨랐지만 분명 패스 오브 엑자일의 그 어떤 전투보다는 느렸습니다. 특히 도둑으로 했을 때 적에 반응하고 카운터 플레이를 할 시간이 있었기에 전투가 엄청 재밌었다고 하네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최고 레벨 악몽 던전은 진짜 어려웠다고 합니다. 디아포 레딧입니다. 디아블로4 도적 트레일러 공개 보시죠.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